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인척들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 설레는데요. 오늘 이른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해 고향 가는 길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좋겠지만 밤 늦게부터는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 많겠습니다. 이비는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영동을 제한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고향 가는 길이나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전국에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성묘 가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귀경길이 시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귀경길 교통에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아침부터 포근하게 하루를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전주와 광주 6도, 대구는 5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2도나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에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6도, 전주와 광주 10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